저리 가세요. 들어가세요. 산에 와야 사람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 있다 뭐 그런 것 같고. 소령산 손이 지금 큰일 났네. 자, 내려가세요. 따라오세요. 예. 예, 따라가. 후미 여러분, 이걸 보고 꼭 오십시오. 안심하고 오십시오. 길이 없어져도. 예, 시그널 등산로에서 절대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야, 너무했다. 아, 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예, 예, 됐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됐습니다. 예. 엽전,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이 엽전을 다섯 개 주면은 한 잔씩. 자, 그래, 한 잔. 날이 맛은 있나요? 예? 맛있나요? 아유, 맛있어요. 한 잔. 시험을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급하기 때문에 맛있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찍어야겠어요. 네. 급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한 잔 더. 한 잔 더. 야, 죽인다. 아, 좋죠. 뜨겁다, 뜨거워. 아이고, 시원하다. 계속 열을 씻고야 돼, 열을. 어. 지글지글 끈다, 지글지글 끈다. 지글지글. 야. 미안이 즐거운데. 약속이다, 약속.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아, 이 거대한 자연재해. 이렇게 큰 나무가 그냥 밤에 잠자고 있을 때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 같아. 즐겁습니다. 즐겁습니다. 화장길은 항상 즐거워요. 그렇죠. 화장길은 좋죠. 예, 이쪽으로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는 너무나 가파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첫판부터 막 치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는 이쪽으로 안 가고 요 터널로 갑니다. 요 터널로. 터널로에서 저쪽 좌측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화령 휴게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이화령 휴게소입니다. 오늘 조령산과 주울산 연계 산행, 오늘 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우리 회원님들 이화령 휴게소에서 하차를 해서 산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서 아직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야, 경상북도 그 문경 국가철도? 경세제는 귀사령 고개랍니다. 귀사령 고개. 자, 이쪽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이화령 고개 등산로 지금 초입 입구에 왔습니다. 작년에 저기 정자가 하나 있었는데 정자도 철거를 해버리고 새로운 구조물이 들어왔네요. 요런 구조물도 하나 들어왔어요. 요거 새로 생겼습니다. 1년 만에 새로 생겼네요. 아, 이제 후미가 출발을 했습니다. 야, 여기다 돌탑을 멋지게 써놨어요. 아, 야, 이 돌, 여기다 이제 돌탑을 좀 쌓으려고 하는가 봐요. 나무가 넘어졌어요. 어이구, 나무가 많이 넘어졌네. 찍었어야 되는데. 아, 못 찍었다 진짜. 자, 오르막이 이제 한번 옆으로 가는 오르막이 올라왔고 이제 또 다시 능선 타려고 합니다. 이화령에서 겨우 200m 왔어요. 이제 1760m를 가야 됩니다. 조령산. 1760m를 조령산을 가야 됩니다. 네, 괜찮아요. 자,
도영산 1760m 가야 됩니다. 자. 아니 앞에 가다가 숨으면 되지. 아니 그래 너무 막 가슴 답답하다니까. 가슴이 막 울렁거려? 어? 울렁거려? 울렁거려. 1280m 1090m 왔네요. 타이어로 이렇게 딱 했어요. 오 타이어가 무너졌네 여기는. 허리랑 보빙이 말랐거든요. 진짜 탑 모델이 이게 공백이 있었다 보니까 네.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씨. 아니 뭐라 하세요? 화가 화가. 아. 화가 잡아요 화가. 문경상화 또 보약 하나 드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 정표 멋지게 정상 정상 800m 남았습니다. 빠졌더라고. 여행 갔다 왔어. 자 퍼졌습니까? 네. 그렇게 살을 계속 타야 되는데 안 타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네, 퍼지죠. 이렇게. 힘드냐? 출! 네. 바랄합니까? 힘이 다 빠져버리는가 봐, 지금. 아, 조령쌤, 여기서 물 보충 다 하세요. 왜 또 앉고 그러노? 어, 나 너무 힘들어. 조령쌤이 도착했는데, 여기서 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또? 조령쌤입니다, 조령쌤. 10시 37분에 도착을 했어요. 9시 아마 44분인가 45분인가 출발했는데 한 시간 안 걸렸네요. 한 50분 정도. 물이 정말 좋습니다. 한 잔 더 마셔야 되겠습니다. 석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 정말 죽입니다. 이 산에 와야 사람도 살아가는 것 같고 내가 살아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물 받았습니까? 아, 넣어줄게 잠깐만. 아. 뽑아주면 또 사야지. 계속 찍나요? 어. 알았어 편집하시고. 이제 끄세요. 물맛 어떻습니까? 물맛 좋습니다. 물맛 좋아요? 최고라고 전해라. 이 문경사과입니다. 지금 곳곳에서 이게 퍼져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또 두 명이 퍼졌습니다. 안 먹어요. 두 명이 퍼졌습니다. 남자들까지 퍼졌네, 이제. 퍼졌어요, 안 가요. 네, 먹으세요. 퍼진 사람들 지금. 갈 생각을 안 하네, 큰일 났네. 아. 날씨가 더우니까 더 힘이 든다, 이 말이네, 이야기는. 아, 그니까 뭐, 이분 살아가지고 잘해요, 이? 아, 여기 숲이 정말 좋습니다. 아우, 숲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죠. 매주 오세요. 쉬면 안 됩니다. 바로 과거를 회귀하네. 과거를 회귀했어요. 상위 1%면 뭐합니까? 그 상위 1%가 아무 의미가 없네. 아무 의미 없죠. 산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예, 지금 약수터를 지나서 이 숲속 숲, 이 전나무일 겁니다. 아마 전나무 아, 숲 계단을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굉장하네요. 와,
아, 좋습니다. 힘들어요? 저분 지금 다운됐습니다. 뒤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착한 사과라고. 문경사과. 들판 여행길을 그 상위 1%로 걸으면서 오늘 날아간다고 했는데 산 1%하고는 틀립니다. 차원이 달라. 차원이 다르죠. 들판에서 1% 달렸답니다. 상위 1%. 큰일 났네. 1분만.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진짜. 자, 이제 어디, 얼마 남았습니까? 460m 남았습니다. 460m? 아이고. 수고했어요. 아유야. 아,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진짜. 출! 지금 그 꼴찌로 이렇게 가고 되겠어요? 그죠? 다 올라갔는데, 지금 꼴찌. 예, 공수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남자니까 상관없는데, 여자 꼴찌. 현재 폐기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저 위에가 이제 조령사입니다. 와, 아이고. 자, 조령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1017m 조령산. 이쪽에서. 영상 100인데. 잠깐만, 한 번 더 찍을게.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게. 하나, 둘, 셋. 좀 앞으로 못 나오지? 예. 어이구, 야. 뒤로 못 가. 하나, 둘, 셋. 이쪽으로 오세요. 이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예. 네. 아, 되게. 와, 너무 멋있다. 불꽃처럼 산들산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영원한 자연의 품으로 떠난 지연옥 선배를 그리며. 묵념. 묵념해 주세요. 59년생이네. 예, 산악인 지연옥. 지연옥님 고이 잠드소서. 예? 서원대학교라고 있죠. 서쪽에 있겠죠. 에베레스트 등장. 97년 가서브로 일봉 등장. 98년 가서브로 일봉 등장. 99년 안나푸르나 등장. 어디서 돌아갔을 때? 아이고. 아우야. 후배들이 그렇죠. 후배들 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이쪽에. 그림이 이제 어디 있나? 어? 어디가에 물 있어요? 이제 거북이조가 이쪽 바위로 올 수 있도록 지금 시그널을 부착합니다. 네, 거꾸로인데 이제 뭐 또 감각을 좀 잊어버렸어요. 큰일 났네. 자, 이제 주울산 쪽으로 갑니다. 신선대 쪽으로 가는데요. 예, 네, 이 시그널은 매우 중요합니다. 산악회에서. 나무가 완전히 작년에 다 부러지고 그랬어요. 좀 거칠죠, 지금. 이야. 그렇지. 이리 가야 돼. 자,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바깥에 쭉 오세요. 멋있겠는데? 된다고? 내가 5분 쉬고 날림 5분 쉰데. 찰칵. 찰칵. 찍었어요? 어. 찰칵. 펌프는 게 좀 있어요. 속도가 빨라. 빠르지.
여기도 나무 가지가 막 찢어졌네. 와. 자연재해가. 야, 요 밑에가 마당바위일 거야. 마당바위에서 뜯는 거야. 여기로 오시면 안 돼. 자, 저 마당바위 쪽으로 하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당바위 2400m를 내려가야 됩니다. 자, 마당바위 쪽으로 내려가는 곳에 지금 시그널 없죠. 흥기증 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땅콩 좀 드릴까요? 큰일 났네. 흉기 좀 날라. 큰일 났네. 마당바위 쪽으로 내려갑니다. 예. 이게 베베 꼬이네. 지금 뭐 손이 지금 큰일 났네. 자, 내려가세요. 따라오세요. 예. 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내려가는 거예요? 어이구. 전에는 이거 노프가 있었는데 노프를 없애버렸어요. 야, 내려가는 길은 거칠입니다. 야, 나무가 다 부러졌구나. 작년에 부러진 거예요, 작년에. 아,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등산로를 완전히 막아버렸네. 이정표가 있는데, 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네. 표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길은 아주 거칩니다, 지금. 등산 라지점. 지금 등산로 굉장히 거칩니다, 여기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지금, 여자 꼴등. 지금 여자 꼴등입니다. 여자 맨 후미 꼴등 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심하세요. 남자들은 저 뒤에 몇 명 있기는 하는데, 여자 꼴등입니다. 거칠죠? 내려가는 길이. 어이구! 여기다 또 시그널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잘못하면 혼미가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등산 시그널로 지금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네, 수고했어요. 자, 시그널을 붙여겠습니다. 아니, 정글이다, 정글, 이거는. 와. 옛날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나무가 좀 넘어지고 많이 그랬어요. 자연재해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야, 너덜지대 통과 중. 자, 지금 거북이죠. 여기도 지금 등산로가 없어져가지고 계속 다뤄줘야 됩니다. 예, 잘하셨어요. 어우, 수고했습니다. 지금 후미가 아직 안 와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후미가 떨어져 있어서 지금 시그널을 부착했습니다. 등산로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그널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막 없어져가지고 나무가 넘어지니까 등산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계속 부착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그널 다는 분이 현기증이 나가지고, 아니, 이쪽으로 달아야지. 거기다. 아니, 아니, 그렇지. 예, 고생하십니다. 뒤에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지금 시그널을 붙여가고 있습니다. 여기 시그널 아니면 찾아보기 힘듭니다. 야, 저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을 건데 괜찮아요? 자, 예, 거기다 붙여가세요. 거기다. 아니, 거 밑에 거. 저쪽 앞에 거. 앞에 거.
예, 예. 지금 후미가 볼 수 있도록, 어? 어디로 가요? 야, 넘어졌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스틱이 부러졌습니다, 현재. 예. 와, 이 스틱이, 이 안, 스틱 아니었으면 크게 다쳤을 거예요. 예. 가요, 출발! 야, 스틱이 완전히 부러져 버렸어요. 야, 지금 이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등산로가 비가 와서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 물소리가 납니다. 이제 물소리가 납니다. 자, 시그널을 부착합니다. 호미가. 예, 네, 넣어보세요, 넣어보세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 잘했어요, 잘했어요. 예, 네, 잘 보입니다. 예, 네, 자, 호미가 이제 보고 옵니다. 등산로가 없어가지고. 이제 호미가 따라올 때 이걸 보면 됩니다. 아, 호미 여러분, 이걸 보고 꼭 오십시오. 안심하고 오십시오. 길이 없어져도. 예, 시그널 등산로에서 절대 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시그널에 부착했습니다. 예, 지금 시그널을 저쪽에 부착했습니다. 야, 넘어졌다. 야, 헛발대도 넘어졌습니다. 아이고야. 지금 시그널을 붙잡고 있습니다. 호미가 올 수 있도록. 예, 됐습니다. 와, 이거 벌, 미끄럽다. 괜찮으시죠? 예, 괜찮아요. 잘 보입니다. 괜찮으시죠? 예, 잘 보여요. 예. 아, 지금 계속 시그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등산로가 막 없어지기 때문에. 어, 앞쪽으로 건너갑니다. 예, 시그널을 부착해야 되겠죠. 그 앞쪽으로 건너갑니다. 일단 건너, 건너, 건너. 죽었는데 붙여. 자, 시그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아, 물 좋습니다. 자, 지금 시그널을 부착합니다. 아주 좋아요. 예, 예, 됐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됐습니다. 예. 이제, 어사길 쪽으로 갑니다. 어사길. 아이고, 목소리가 들려나네. 자, 들판만 다니다가 산에 오니까 완전히 달라요. 시간 12시 42분. 이제 조령산 계곡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사길, 과거로, 우리는 지금 과거를 보러 갑니다. 예, 과거 보러 가요. 예. 과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맞죠? 예, 누굽니까, 그. 후미, 보미. 예. 어디쯤이냐고 물어보네요. 예. 못당하지. 나는 앙팡도 놓치지 말라 그래가지고. 어, 앙팡을, 팡팡이. 팡팡이 놓치면. 대장이어가지고. 그렇지. 팡팡 대장님. 예, 부시 대장입니다. 안방 대장. 아. 나는 안방 대장이라고 잤어. 다리를. 아, 막걸리를 먹는데, 지금 엽전을 다섯 개 준답니다. 엽전 다섯 개. 엽전. 어, 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엽전을 다섯 개 주면은 한 잔씩. 막걸리 한 잔. 날이 맛은 있나요? 예? 맛있나요? 아유, 맛있어요. 한 잔 먹을까요? 저는 두 잔 먹어야 돼요. 엽전, 엽전. 언니 두 잔. 취함 어찌려고? 아, 진짜? 취함을 저기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두 잔 먹어야겠습니다. 하하. 막걸리 가요. 그렇지. 어이구, 다리. 네, 어머, 김절미 있습니다. 아, 막걸리. 아, 자. 자, 다리들 얼른. 얼른 가서 막걸리 마시세요. 이야. 급하기 때문에 마시는 거예요. 색깔이 너무 예뻐서 찍어야겠어요. 네. 급하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한 잔 더. 한 잔 더. 이야, 맛있겠네요,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지금 뭐 마시고 싶은데 왜 안 나오는 거야, 지금. 잘못 흔드셨네요. 막걸리 주실지 모르네. 지금 팔지 마. 올지 모르는 사이 팔고 있어. 아, 여기.
주방장 아닌가 봐. 야, 죽인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죽인다, 죽여. 야, 좋습니다. 누가 질문 주고 하나? 오미자 막걸리, 여러분, 문경, 여기 어디에요? 네, 예. 문경 어디? 세제? 네, 문경 세제. 네, 문경 세제, 뭐, 이거 좀 마시면 정말 죽입니다. 오늘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리! 나리! 잘 쉬었다 갑니다.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아이고, 목 죽이고 갑니다. 예. 네. 막걸리, 두 잔 마시니까 살 것 같아요? 예. 요. 난 한 잔 마셨는데 괜찮네, 좋네. 와, 언니 막걸리 사면 우리 막걸리 사가지고 좀 아이스박스 넣어놓으면 안 되나? 아, 나는 막걸리 사요. 아, 우리 여기서 이제 정심을 먹으러 내려갑니다. 아, 정심을 먹으러 내려갑니다. 과거 보러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과거 보러 가는 길. 네. 몰라요? 저 뒷사람은 모른답니다. 네. 문경서재 과거 길로 지금 계속 이렇게 걸어가고 있고, 예, 주울산 좀 있으면 올라갑니다. 주울산 타고 가야 됩니다. 정신 먹고 가니까 좀 살 것 같네요. 응항 메바우 폭포랍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네. 이 저 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에요.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이게. 네. 네. 사진 촬영대가 있어요. 폭포 사진 촬영대. 저 골짜기에서 물이 이쪽으로 끌려, 어우, 저 위까지 있네. 저 위까지. 오, 설사 5km. 여기서 줄사까지 5km입니다. 줄산 5km입니다. 올라갑니다. 줄산. 여기서? 예, 그리고 꽃밭서들로 해가지고. 서울에서? 예. 영웅폭포로 해서? 소리 가는 거죠? 아유, 아니, 소리가 많이. 아니, 뭐 잘못 오겠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웅폭포로 가야지. 그치. 아유. 이제 마지막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홍차를 타는가 봐. 아. 아. 자, 길거리에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간 분 계세요? 시원합니다. 시원합니다. 잘 간다! 아, 계곡 좋습니다. 네, 주울산 가는데요. 아, 조룡산에서, 아, 조룡산 갔다가 이제 주울산으로 넘어가는데, 아, 세 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4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예. 오늘 산의 코스가 좀 힘들죠. 기분 좋습니다. 끝난 나무가 앞에 넘어져 있습니다. 아. 소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작년에 넘어졌네요. 대단합니다. 자연이라는 게 참 대단해요.
시원합니다. 완전히 그냥 냉골이 냉골. 여기 들어오니까 바람이 공기가 싹 흔들고 시원합니다. 아, 완전 냉골입니다, 냉골. 아, 지금 오지 트레킹, 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시원합니다, 계곡에. 아우, 시원합니다. 야, 시원합니다. 아이고, 시원합니다. 계곡은 바람은 불지 않은데, 이 골짜기에서, 약간, 시원한 공기가 올라옵니다. 시원한 공기. 아, 시원합니다. 여기가 꽃밭사들입니다. 꽃밭사들. 꽃밭사들에 도착했습니다. 예. 예, 꽃밭사들이라고. 예. 뜨겁다, 뜨거워. 완전히 그냥, 아. 방금 햇볕을 좀 봤는데, 폭염이 엄청 뜨겁습니다, 태양이. 지금 9월 13일인데도 이렇게 뜨거우니 지구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태양은 지금 지글지글 끌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지글지글 끌고 있는데, 그래도 이 숲은, 아, 참 시원하네요. 잠깐 그 햇볕에 노출했는데 엄청 뜨겁습니다. 지구가 지글지글 끓어요, 지금. 야, 이거 참 큰 문제입니다. 환경이 변화돼서 이 지구가 이제 몸살을 앓아가지고 인류에 재앙이 올 것 같습니다. 아, 태양이 잠시 지금 태양은 지나가는데도 막 뜨겁네요, 뜨거워. 아이고. 아, 직진해, 직진. 12시 반이야. 야, 저 영봉은 이제 730m. 아, 1736m네. 아, 네. 네? 힘들어요? 네. 올라갈 때 힘듭니다. 기권 하시지, 그냥 기권 안 하고, 그냥 끝까지 올라가려고 그래. 기권 하려 했는데, 네. 이 관문에서 내려가려 했는데, 상관문 갔다가, 네. 이 관문으로 내려가려 했는데, 태암리 네. 보니까, 그냥 하면 됩니다. 천암이? 네.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오르막이에요. 제가 눈으로 다 덮여가지고, 야, 얼마나 덥던지, 여기서, 계곡에서, 여기 계곡에서 얼굴을 씻었더니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늘 정말 폭염입니다, 폭염. 9월 13일인데, 지구가 지글지글 끓습니다. 예? 서방님. 네. 맞습니다. 지금 밖에 지구가 지글지글 끓고 있어요. 네, 지글지글 끓어요. 서방님. 천일입니다. 지구가 끌고 있습니다. 예. 예. 날씨가 미쳤습니다. 미쳤습니다. 아, 이 지구가 지금 잘못돼가지고 앞으로 계속 잘못될 건데 참 걱정입니다. 돼요? 얼굴에 계속 옳지. 아, 이거 시원하다. 계속 열을 씻고야 돼, 열을. 팔도 팔. 팔에다 붙여버려. 팔에다도 무지개로 시켜라. 팔이 지금 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야, 잘한다. 어, 팔에다 둬, 팔에다 둬. 팔도 지금 열받을 거. 그렇지, 옳지. 옳지, 옳지. 그렇게 찌그러. 계속. 옳지. 시원하죠? 어, 먹을까? 어? 먹어도 돼. 어, 먹어도 돼. 잠깐만. 진짜? 어. 옳지. 잘한다. 팔에다 찌그러, 팔에다. 시원해. 아, 살 것 같죠? 아, 물 먹었다고? 응. 아, 주울산 사지점. 아. 계속 오르막입니다. 진짜 이 코스가 여기가 힘듭니다. 이 올라가는 데가. 지난 겨울에 나무가 진짜 많이 부러졌네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아, 이제 등선이 곧 도착합니다. 어? 130m. 아유, 수고했어요. 날씨 많이 덥죠? 주봉 130m. 아, 가세요. 출발! 출발! 자, 주봉으로 출발입니다. 정상에서만 터져요. 그래요? 예. 네. 어떻게 내려가라 끝났었냐? 기권. 기권. 어쩌죠? 막걸리 두 잔 마시고 기권. 잘했다. 그냥 왔으면. 어, 이 계단에서 애 잡을 뿐인데 푸시는 보고 있어. 오고 있어. 보약 하나 드세요. 문경 사과라. 문경 사과는 진짜 보약이지. 그래서 오늘 제가 문경 사과를 두 개 가져왔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 주봉 50m고 주봉 위로 올라갑니다. 정상 다 왔습니다. 이제 정상 보입니다. 아, 오늘 지글지글 끓어요. 지글지글 끓어. 날씨가.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정상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바르TV가 네 번째 찍습니다. 네 번째. 좋은 사람 찍네요. 지글지글 끈다, 지글지글 끈다. 야, 지구가 좀 이상해졌어요? 질긴다. 매제입니까? 예. 야, 야, 저 문경읍 보입니다. 아, 날씨 깨끗하네요, 아주. 아, 날씨 좋아요.
오지 부지런히 갑시다. 자, 오지 트레킹 이제 하산을 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화이팅입니까? 흰술입니까? 흰 독술입니까? 흰술이 어디 있어? 이제 그 딱 우리가 길을 조금 잘못 들었어. 길을 잘못 들었어? 네. 우리는 해국사 방면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해국사. 해국사 절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관문 쪽으로 갑니다. 야, 잘한다. 자, 사원거리 도착합니다. 신선무 갔다 왔다. 왔어. 신선무 갔다 왔는데요. 어? 신선무 아니, 저는 신선무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등산도 좋다. 차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차 한잔 하실래요? 등산로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데크로. 감기야 썩 물러가라. 아, 오미자가 감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내려가면 약수터가 나옵니다. 약수터에 도착했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오아시스. 물 마시면 어때요? 좋죠? 이야, 갈증을 많이 났는데. 여기 보면요. 네. 노을산 100번 오르니 2. 그렇지. 많이 즐거우냐. 그렇지. 그거 써졌지. 아주 멋져요. 물 마시면 거의 따봉, 따봉. 여러분, 이렇게 개인 위생컵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등산 산악인이라면, 산악인이라면 뭐라고? 위생컵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어, 그렇죠. 컵을 가지고 다녀야지. 위해서. 그렇죠. 등산인이라면? 그래, 위생컵. 카메라 보이게 보세요. 위생컵. 위생컵을 가지고 다녀야 돼. 맥주 용도 아닌가요? 와, 시원하다. 시원하네요. 아, 두 잔. 두 잔은 마셔줘야지. 야, 시청자 여러분. 등산 다닐 때는 저처럼 이렇게 그 개인 위생컵을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맨날 종이컵 가지고 다니면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죠. 그렇죠? 아니 되죠. 아, 여러분도 가지고 다닙니까? 네. 컵 가지고 다녀요? 어디 있는 컵이? 가방 안에 있죠. 가방 안에. 잘 비치세요. 아니, 빈디가 뭐 합니까, 지금? 물때 아닙니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한 잔 더 마셔야 되겠어. 또? 이런 데 와서 물 많이 마시는 거야. 물로 배 채운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물 배 채우더니 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오늘 막 물 때문에. 아까 저 남은 물, 흰술이 지금 다 주워버렸어요. 아. 오다가. 많이 먹어야지. 그 담아갈 병도 없으세요? 배? 배에다 담아가야죠. 대박이다. 진짜 잘 드시네. 맛있게 먹는다. 맛있어. 아, 산에 오면 세상 사는 게 자신 있어요. 근데 양복 입고 넥타이 입잖아. 왜 이렇게 힘이 쫙 빠지는지 몰라. 안 맞네. 아, 그렇습니다. 아, 맛있게 한번 드셔. 맛있게 한번 마셔보세요, 한번. 도대체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물이. 아우, 진짜. 아우, 물 배쳤다, 물 배쳐. 이 주울산 약수터, 이거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등산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여기 뭐라 써있어요. 주울산 100번 오르니, 이 안이 즐거우라. 맞아, 좋은 말이네. 야, 그대로 넘어갔네. 그대로 넘어갔어. 와.
아, 이 거대한 자연재해. 이렇게 큰 나무가 그냥 싹 넘어갔어요. 어허이! 야, 이거 뭐. 예. 네. 완전히 자연이 자연을 완전히 해치는구만. 여기만 이거 착살났어요. 여기만 무슨 회오리 방울 토네이도가 부른 것 같아, 토네이도. 가득. 형님한테 얘기했어야 되겠다. 물석잔. 보십니까? 어떻게 술하고 물 마신 거하고 비교를 하노? 아, 진짜. 아, 종류. 아이고. 야, 소나무 좋아요. 요새 자연이 막, 여기에 아마 토네이도가 부른 것 같아, 토네이도.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 같아. 그러게 이렇게 나무가 넘어졌지. 어지간한 걸로 넘어지겠어요? 밤에 잠자고 있었는데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 같아. 기가 막히네. 완전 난리네, 난리. 이렇게 큰 노송이 바람에 넘어가 버렸어요. 기가 막히네. 심장이 튼튼해지죠? 뭐가 넘어지고 뭐 난리네, 난리야. 아, 자연이 이렇게 파괴됩니다, 파괴. 전이 그냥. 이야. 저 밑에도 막 난리네, 난리. 이게 진짜 밤에 토네이도가 지나갔던지 뭐가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저런 노송이 뭐 어마어마한 나무들이 넘어갔어요, 저렇게.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쭉 뻗었어요. 대나무처럼 이렇게 쭉쭉. 이 나무가 엄청나게 넘어갔는데 대단합니다. 아유, 진짜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이야, 기가 막히다. 여기가 나오면은 이쪽으로 가면 저 길로 가기 때문에 돌아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여기가 등산로입니다. 아, 절벽이 막 대단합니다. 절벽이. 오. 어쩌버려요. 아치다리 참 멋집니다. 아이고, 하야. 아, 앞으로 아이고, 넝쿨 좀 벗어. 아, 전망대에 도착했어요. 아주 멋져요. 네, 사진 한번 찍읍시다. 제가 남자 제임스님을 몰아냈습니다. 하산길입니다. 하고요? 하산길. 하산길. 한 3km 좀 안 남았어요. 네. 일관문 쪽으로 가면 저 900m고 여궁폭포를 예, 들렸다가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는 해발 350m. 응? 여궁폭포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궁폭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여궁폭포입니다. 이야. 야, 그래서 여궁폭포 오늘 막 폭포 좋습니다. 아, 오늘 이 여궁폭포 괜찮죠? 네, 아,
아주 멋있어요. 아주 수량이 좀 많아요, 그죠? 네. 와, 이거 보세요. 와. 와. 쭉쭉이네, 쭉쭉. 뭐, 분리폭포 같아요, 분리폭포. 형님. 네. 오늘 촬영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갑니다. 네. 여기는 이제 폭포가 떨어지는 것도 시원하네, 그죠? 네. 마음 좀 부르겠어요. 네, 시원합니다. 오늘 정말 더웠어요. 아, 오늘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예. 네. 즐겁습니다. 화장실은 항상 즐거워. 그렇죠. 화장실은 좋죠. 맥주 먹으러 고. 맥주 먹으러 고. 이게 여궁 폭포입니다. 여궁 폭포를 지금 떠납니다. 아, 이제 하산 시작을 합니다. 저 여궁 폭포에서 이제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궁 폭포에서 내려오는 계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쪽 계곡에 가서 좀 씻고 이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하루 정말 수고했습니다. 예, 지금 알탕을 하고 이제 갑니다. 여궁 폭포에서 300m 내려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알탕을 여기까지 내려와서 해야 되겠습니다. 홍포포 일관문 그쪽에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하면 되겠습니다. 좀 깨끗하네요. 아주 여기서 알탕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궁 휴게소. 성벽이네. 어우, 제일 가면 멋있다. 깊숄? 이 관군들이 말이야, 어? 지키고 그런 거야.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산행 시간 5시 33분이네요.